프로젝트를 진행하기 하루 전날인데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생각하니까 너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먹을 저녁이고요. 흰쌀밥에 시금치국, 그 다음에 오징어 볶음, 감자 볶음 이렇게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차려 먹지는 않고 항상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밥을 먹을 때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을 꼭 보면서 먹는 습관이 있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바로 눕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넷플릭스나 SNS를 하고 있어요. 운동은 진짜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마음먹고 홈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제가 3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지런하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몸무게로 감량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기대되고 너무 설레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일단 다이어트 한약을 먹지 않을 때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챙겨 먹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럼 안 되지만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일단 닭발도 먹었고요. 3일 동안 김치찌개도 먹었고 참치김밥도 먹었어요. 라면도 먹었고. 근데 그래도 먹긴 먹었지만 조금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땐 그래도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배달 음식장.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 한 지 3개월 된 지아입니다. 좋아요. 몇 킬로 감량하셨죠? 저 3개월 동안 7.1kg 감량했습니다. 7.1kg. 네. 그래도 수 많았다. 진짜 7.1kg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운동을 빡세게 하지 않는데도 식단으로만으로도 뺐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대단한 거지. 그리고 지아님이 그때 건강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원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 좀 다이어트하면서 그런 게 힘든 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건강이랑 같이 챙겨야 되니까. 네. 어땠어요 좀? 확실히 건강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게 계속 다이어트 하기 싫다는 마음이 계속 쌓이면서 점점 그게 마지막에 빵 터져가지고 많이 먹기도 하고 중간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니까 확실히 걷기 하니까 좀 잡생각도 날라가고 더 살 빼기 더 재밌더라고. 재밌었어. 의미를 붙였어. 네. 그러면은 우리 현재 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7.1kg 뺐는데. 원래는 미디움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몰 바지 입고 있어요. 스몰 바지도 작다 안 작다? 크다. 오! 허리가 많이 남더라고요. 좀 어때요? 지금 옷을 고르는 폭이나 뭐 아니면 입는 스타일이 달라졌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은 크롭티를 조금 많이 입는 편. 약간 여기를 그렇게 가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굳이 가려야 되나? 나 이제 좀 말라졌는데. 우리 다음 질문으로 그동안 그러면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알아볼 건데 식단이랑 운동은 좀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식단은 먼저 한약 먹기 전에 디톡스 기간 3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샐러드를 먹되 드레싱 절대 하면 안 되고 야채만 먹을 수 있었는데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이런 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양배추 이런 거. 만약 간혹 어지럽거나 그러면 미음이나 두부 간 안 한 거 먹었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당근, 오이, 방울토마토 이렇게 먹었었는데 오이가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원래 오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당근이 더 맛있게 느껴져가지고 당근이랑 방울토마토만 디톡스 기간에 먹고 디톡스 끝나면은 한약이랑 같이 식단 진행했는데 웬만하면 샐러드 먹으려고 했고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닭가슴살도 많이 먹었고 단백질 쉐이크도 먹었는데 웬만하면 씹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단백질 쉐이크 초반에 먹다가 그 뒤로는 뭐 샐러드나 그런 거 먹고 마지막에 완전 후반에는 샐러드 하나도 다 못 먹겠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래서 하나를 두 번 나눠가지고 먹고 이게 내가 못하는 이유인가 봐.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게 내가 못하는 이유인가 봐.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아니죠. 오해. 오해. 더 자세한 건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난 궁금한 게 있는데 약은 어느 정도로 먹었어요? 디톡스 기간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요. 디톡스 기간 끝나면은 점심, 저녁으로 먹었어요. 아, 그렇게 3개월 동안? 네. 그러면 약을 한 총 몇 번 처방을 받은 거예요? 한 3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3번? 네. 그럼 달에 뭐 한 번씩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전화로 처방 받아주셨고 택배로 받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이어트 하면서, 한약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가끔씩 언니랑 같이 지냈는데 저는 못 먹는데 언니가 자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이거 최악이야. 그래서 저 그때 제가 마라탕을 진짜 좋아하는데 맞아 그때 맞아 마라탕 먹고 살 쪘었는데 마라탕을 못 먹고 있었는데 마라탕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창문을 열고 코를 막고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보면 먹고 싶을까 봐. 솔직히 한번 먹었다 안 먹었다? 한 번은 먹었다. 이걸 먹지 않으면 나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또 자기 합리화했네. 또 자기 합리화하고 한 며칠 뒤에 그 갔었는데 그 벽에 천장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걸로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고. 아 이건 먹어도 되겠지라고 자기 합리화 하지 마라. 이렇게 벽에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와 이건 레전드다. 아, 좀 깜짝 놀래가지고. 컷. 저 같은 아가리 다이어트들한테 일침 한번 날려주실래요? 약간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작심 3일밖에 못하는 작심 3일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보고. 과거에 저도 작심 3일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의지만 조금만 강하게 키우신다면은 쉽게 다이어트 할 수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봅시다. 한약 다이어트 쉬워요. 빨리 하세요. 지금 당장 빨리.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은 뷰앱에서 지콩이를 검색해주세요. 안녕.